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주부 이모 씨는 7년 전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음이온 침대를 사서 아이 방에 놨습니다. 그런데요, 우연히 휴대용 라돈 측정기로 침대를 재봤더니 이상할 정도로 많은 양의 라돈이 나왔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비싼 가격에 산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이자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이 대량으로 검출된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신이 측정한 결과를 반신반의했던 주부 이모 씨는 전문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장비로 측정하자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안방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라돈이 검출됐는데 아이방 침대에서는 그보다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된 겁니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축적된 라돈은 폐나 기관지 등에 달라붙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데요. 방사선은 세포 유전자를 훼손해서 폐암에 이르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돈이 침대에서 검출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당 업체는 음이온을 내뿜는다는 이유로 희귀 광물인 모나자이트라는 돌을 가루로 빻아서 침대에 뿌렸다는데요. 거기에 라돈을 만드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었던 겁니다.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음이온 침대가 실제로는 해로운 거라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고요. 결국 남한의 원자력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서 해당 침대에서 안전 기준의 최대 9배가 넘는 방사선이 방출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어떤 제품도 안심할 수 없다는 공포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라돈도 사실 처음에는 신비의 천연물질로 알려졌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라돈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설치한 목욕탕인 라돈탕도 흔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미국에서도 라돈탕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세계보건기구가 라돈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발암물질로 분류했는데요. 이후 남쪽에서는 라돈탕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이온이 몸에 좋다는 근거 없는 속설을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라돈 침대에서 발견된 모나자이트 가루를 사용한 건강 팔찌, 속옷, 화장품, 생리대 같은 18만 종에 이르는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사실 좋다고 하더라 이런 잘못된 속설만 믿다가 낭패를 본 사례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 장생약이라고 믿었던 수은을 마시고 결국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고대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도 예뻐지기 위해서 수은을 직접 피부에 바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자살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을 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건강에 좋다면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도 나도 한번 써볼까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심리를 악용하는 일부 상인들이 문제인 건데요. 사실 건강은 비싼 물건이나 좋은 약보다는 적당한 운동, 고른 영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자고 스트레스 덜 받는 생활에서 오는 게 아닐까요? 남쪽에서 가장 더운 도시는 어딜까요? 바로 대구입니다. 2017년에는 대구의 한 가정집에서 열대 과일인 바나나가 열렸다. 이런 소식에 떠들썩했을 정도였는데요. 결국 바나나가 아닌 파초로 밝혀지긴 했지만 대구 시민들은 바나나였대도 그럴 만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덥기로 유명한 대구는 아프리카만큼 덥다는 뜻에서 대프리카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2018년 대프리카의 폭염 대처법 알아봅니다. 대프리카에는 2018년 5월에 이미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한발 먼저 더위와의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대구시는 30억 원을 들여서 대구시 폭염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한 대비책은 도로 표면에 열을 낮추는 특수 칫감을 바르는 겁니다. 보통 기온이 35도일 때 도로 온도는 무려 60도까지 치솟는다는데요. 이 특수 칫감은 도로 표면 온도를 10도 이상 낮춰준다고 합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시범 시공됐는데요. 올해 처음 도입한 방법인 만큼 기대처럼 성과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바닥에 물을 수시로 뿌려서 도심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함께 진행됩니다. 대구의 동서를 관통하는 달구벌 대로에는 9.1km 도로에 설치된 장치에서 물이 자동으로 분사되는 건데요. 지하철 역사에서 배출되는 깨끗한 지하수를 활용해서 간단히 물만 뿌려줘도 도로 자체의 온도를 순간적으로 20도 이상 낮출 수 있는 검증된 폭염 대책이기도 합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건물 지붕에도 햇빛과 태양열을 반사하는 특수 칠감을 칠했는데요. 더위에 취약한 노인들이 모인 노인정 같은 공공시설 40개 건물이 그 대상입니다. 아무리 특수 처리됐다고 해도 뭐 하나 칠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싶지요. 하지만 시공이 안된 건물은 옥상 표면 온도가 61도를 기록한 데 반해서 이 특수 칠감을 칠한 건물은 41도로 20도 이상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구에 처음 갔다가 공원 등지에 설치된 이것이 의외로 시원해서 깜짝 놀랐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것의 정체는 지난 2014년에 처음 도입돼서 시민들의 호평을 받은 인공 안개비입니다. 안개처럼 미세한 물이 분사되면서 주위 온도를 크게는 5도까지 낮추는데요. 대구에서 시작된 인공 안개비는 서울과 광주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올여름 무더위를 날릴 대책으로 손꼽힐 정도입니다. 또 하나, 물병 작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구시는 2013년 여름부터 폭염특보 발효 때마다 시원한 물이 담긴 물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도시철도 역사, 도심 주요 교차로 부근에서 무료로 시민들에게 물을 건네는 거죠. 대구시는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16만 7,200여 병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면서 3천여 개 부채도 함께 나눠줬습니다. 인공 안개비도 물병도 없는데 뜨겁게 내렸쬐는 햇빛 아래 서 있다면 간절해지는 게 뭘까요? 나무 그늘 아닐까요? 대구시는 이 그늘을 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처럼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곳마다 높이 3.5m, 폭 5m짜리 그늘막 40여 개를 세운 겁니다. 6월부터 섭씨 30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되면 도대체 얼마나 더 더울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대구에선 다양한 폭염 대책과 함께 녹아내린 대형 신발과 더위에 익은 달걀 부침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해서 남다른 더위를 재밌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덥다고 마냥 기운을 빼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올여름 무더위 피할 수 없다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